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햇빛이 났다, 비도 왔다. 오늘 좀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 같아요. 오늘은 요 분에 직접 심는 거는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롱분 세 개를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해서 요 롱분에 어울리는 아이들 새 다육이를 분갈이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동민입니다. 새 아이 중에 동민은 옛날에 많이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롱분에 심은 거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기는 처음입니다. 요 아이가 요렇게 되기까지는 한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한 3년? 이렇게 목대가 두껍게 이렇게 잘 자란 동미인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여름이라서 좀 색감이 죽었지만 이제 가을이면 점점 예쁘게 물들 겁니다. 동미인요. 또 롱분에 심으니까 다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야도 이렇게 롱분에 이제 심어봤어요. 정야도 요게 이렇게 좀 목대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롱분에 심으면 요또 밑에 자구도 자글자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있기 때문에 롱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예, 정야도 예쁘게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장미꽃도 울고 갈 미모의 아이 빌리페드는 이렇게 군생을 이루면서 자라는 게 아주 자랑인 듯합니다. 오늘은 릴리패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릴리패드를 이렇게 또 롱분에 자기 색깔에 어울리는 초록색 화분에 심었더니 아주 멋진 수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릴리패드의 학명은 에오니움 릴리패드예요. 생긴 거는 에케베리아 속으로 장미 문양의 로제트로 생겼어요. 로제트가. 그렇지만 이거는 에오니움 속이에요. 캐시미어나 아니면 샐러드볼, 뽑사 이런 것처럼 에오니움 속입니다. 그래서 동양식물인데 동양식물이라서 여름에는 좀 잠을 자고 이렇게 조금 오므라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블리드의 교배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살짝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허브처럼 약간 그 냄새가 나는데 솔향이 나요. 솔향이 살짝 납니다. 에오니움 속의 식물들에 비해서는 입장이 통통하고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요거는 끈적거려요.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하나로 자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군생으로 예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를 무척 잘 달아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서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진한 초록색이지만 이렇게 지금도 약간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있는데 햇볕에 달달 구우면은 노랗게 물이 들면서 약간 주황빛으로 이제 물이 듭니다.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수련의 잎 같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수련의 잎보다는 더 이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또 울고 갈 이런 미모를 가진 아이가 이거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온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준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이제 겉에도 약간 이렇게 긁힘이 있고요. 긁힘이 약간 있고 이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깍지벌레가 온것 같아요. 하얀색 여기 하얀색 솜깍지벌레 하얀 솜깍지벌레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쁜 아이를 분갈이 할 때도 몰랐는데 바람이 덜 통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목대부터 깍지벌레는 꼭이 뿌리 안에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 아이를 과감하게 뽑아서 물에 담그려고 합니다. 물에 한번 싹 씻어줄 거예요. 물에 한번 싹 씻어주고 그리고 저는 어떤 물에 담글 거냐면요. 요 EM액이 저는
그 멋부리파리, 초파리 모든 벌레들이 저희 집에 지금 여름에도 이렇게 습기가 많고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엠액을 사용한 이후로는 초파리, 뿌리파리 어떤 벌레도 이 이엠액을 뿌려주면 많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엠액을 요 깍지벌레를 위해서 이엠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뚜껑 탑니다. 타고 나서 요거를 물에 씻어와서 여기다가 푹 담가줄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게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발견한 것 같아요. 많진 않아요. 손깍지벌레가 여기 조금 생겼고, 요 안에도, 요 안에 있죠? 여기. 여기 안에. 요거. 손깍지벌레 생겼네요. 하얀색으로. 여기도 좀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물로 싹 씻어오고, 뿌리까지는 아직 번진 것 같지는 않지만, 뿌리도 싹 씻어가지고, 원천 봉쇄를 해줄 겁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요 깍지벌레. 씻어서 깍지벌레를 다 이렇게 싹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도 이제 또, 더 남아있을 깍지벌레를 이렇게 씻다 보면 이렇게 하얀 곳에 와보면요. 또 깍지벌레가 저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씻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집에는 깍지벌레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농장에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깍지벌레가 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깨끗이 요 안에 저 안에 또 씻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깍지벌레를 제거한 다음 이렇게 이엠액에 푹 담가서 오늘 하루 동안 담가 놓았다가 내일 요거를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엠액을 타서 푹 담가 놓습니다. 이엠액 이렇게 한 뚜껑 정도 이렇게 타서 저어준 다음 푹 담가 놓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담가 놓으면 이엠액이 살균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푹 담가 놔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담가 놨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 놨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내일까지 담가 놓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균이 웬만큼 다싹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분갈이를 하면서 요거에 완벽한 살충을 위해서 요거를 또 이엠액을 계속 뿌려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릴리패드, 장미꽃도 울고 갈 한몸인데 어쩜 이렇게 다글다글 자구를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 요 아이에게 안 좋은 손깍지벌레가 딱 나타나서 요 아이를 침범했는데 엄마가 좀 일찍 발견했네요. 많이 모르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고요. 오늘 이렇게 이엠액에 푹 담가서 내일 또 분갈이를 예쁘게 해줘서 몇번또더 방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오늘 깍지벌레를 퇴치한 우리 장미꽃도 울고 갈 미모를 가진 요 릴리패도 네, 엄마가 살려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